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찬송가 스토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찬송가 역시, 예, 1장 찬송가처럼 송령이죠. 예, 송령곡인데요. 이 찬송가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힘 톤에 뭐라고 했어요? 오톤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작곡자는 헤스팅스. 그 다음에 작시자는 테이트와 네, 브레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에서요, 1919년도 성결구단에서 최초로 만든 신증복음가에 처음 수록이 번역이 돼서 나왔던 찬송가예요. 그래서 작곡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토마스 헤스팅스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의사의 아들이었는데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거의 찬송 곡조를 600개 이상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뉴욕에 있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죠. 유니온의 신학교에 나중에는 교장까지 하셨던 굉장히 뛰어나신 목사님이 찬송가 곡조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작시자를 보면은 테이트와 그 다음에 브레이디 1699년 됐잖아요. 이거는 누구냐면은 영국의 시편 작사가예요. 두 사람이에요. 테이트와 브레이디 이두 사람인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항상 둘이서 협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사실 이 테이트와 브로디라는 이름이 붙인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 헤티슨스 목사님의 작곡이고 작사자는 출처가 불명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1984년에 한영 찬송가에 처음으로 테이트와 브로디가 작시를 했다라고 밝혀져서 이후부터는 이두 사람 이름이 작시자 이름이 올려진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찬송가에 보시면은 이 찬송가 역시 처음에는 다섯 절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절인 송령, 영광송 부분, 5절, 마지막 절만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힘튼 찬송가 곡명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아까 보시죠? 오톤빌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뭘까요? 이 찬송가는 사실 찬송가는 지금 가사는 다른데 똑같은 곡조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찬송가 20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7장 같아요. 27장에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똑같아요. 곡조는 똑같은데 조성만 바뀌었어요. 작곡자도 똑같아요. 헤이스팅스, 예, 그죠? 헤이스팅스 써 있고 오토노빌 똑같이 써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곡조예요. 똑같은 곡조인데 왜 그러면은 이 오토노빌은 뭘까? 이거는요, 미네소타주에는 오톤빌 시 도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 헤이스팅스 목사님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의 멜로디를 썼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 작곡자 이 찬송가 위원회에서 그러면은 이 찬송가 곡조명을 오토빌로 하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이 이 찬송가 곡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찬송가를 어떻게 연주를 하면 좋을까요? 1장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송령이에요. 영광송이기 때문에 영광을 드리는 대상의 주체인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한다는 게이 찬송가의 주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찬송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그렇죠? 감격에 차서, 기쁨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죠? 플레노스탑. 을 써가지고 이 찬송가를 연주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찬송가를 제가 한번 또 연주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느꼈던 것지만 항상 찬송가 칠 때가 제일 무서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다 아는데 혹시라도 제가 찬송가를 너무 못 쳐서 여러분들한테 실망하실 건데 저도 인간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한번 찬송가를 연주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찬송가를 배울 때 항상 소프라노와 엘토는 오른손으로 연주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5도의 병진행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한 손으로 물론 이렇게 연주를 해도 되지만 왼손으로 엘토 성부를 도와주면 훨씬 더 쉽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팁은 여러분들께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지만 그쵸? 이렇게 해도 되지? 네, 이렇게 해서 굳이 어렵지 않게 왼손으로 도와주면 훨씬 더 쉽게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요거 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주제가 뭘까요? 영광을 돌리세. 그쵸?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을 보면 이렇게 긴 음표가 프레이즈 끝에 있을 때 이 박자를 채우지 못하고 자꾸만 되게 빨리 앞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때는 반드시 왜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서 가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이 찬송가를 갖고 제가 또 짧은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참 이것도 일이네요. 감사합니다.